최자연이 선택한 다이어트 핵두유. 현미, 두유가 들어가서 든든하겠죠? 자, 오늘 요게 현미넣을거예요. 네, 현미. 네,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미하고 세포를 재생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하고 두유 넣을 거예요. 네네네. 두유 넣고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 한 꼬집 정도 넣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꿀 약간 넣을 거예요. 근데 꿀은 한 반 큰술 정도면 딱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오늘 이게 믹서기에다 갈 거라 네. 물을 약간 넣을 거예요. 일단 재료가 너무 특이합니다. 현미하고 두유, 네. 소금, 꿀. 네. 자, 어떤 맛인지 한번 네,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믹서기에다가 넣을게요. 네. 불려요? 네, 일단 쌀은 씻어가지고 네. 불려야 돼요. 오늘 그냥 먹을 거니까. 네. 얼마 정도 불려나요? 한 24시간 정도? 하루 정도? 네, 네 전날. 네, 현미. 자, 이렇게 넣고요. 24시간 불렸어요. 저 물이랑 지금 같이 넣었어요. 네. 그다음에 두유 넣을 건데 요거 물 넣지 않고 그냥 두유로 한 컵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예, 한 컵반. 예, 그거는 뭐 조절해서 넣으시고. 현미밥 해 드실 때 그 하루 불려 넣잖아요. 그쵸. 그때 조금 예. 빼서 주스 만드시면 되겠네. 요거는 지금 소금 한 꼬집. 한 꼬집. 예, 약간의 단맛을 더 예. 넣게 하려고. 자, 요거 꿀이에요. 한 꼬집이 뭐예요? 근데 꿀은 한 꼬집. 한 꼬집. 아, 이거 이거. 예, 예, 예. 한 꼬집 이거? 약간만. 김홍 씨. 요건 사랑해, 그요. 아, 이거. 예, 하트. 예, 예, 한 가지. 꼬집어 네. 자, 요거를 이제 1분 정도 갈면 돼요. 갈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너무 간단한데? 아까 최재현 씨가 그랬잖아요. 주스 복잡하면은 안 해먹게 된다 그랬잖아요. 간단해야 돼요. 간단하고 맛있어야 돼요. 네. 들리셨죠? 저것도 한 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쌀도 들어가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궁금하시죠? 네. 어떤 맛인지. 네, 자, 그러면 한번. 그게 이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다 놔두셨어요. 이거예요? 드시면서 되게 고소할 거예요. 어디, 어디? 아니, 근데 병을 여기.